커세어 680S. 이게 메인이에요. 얘로 시작해서 일단 말미암아 시작된 일이니까. 자, 그러면, 한번 개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자석으로 마감되어 있는 건데, 이게 아마 뭐 상담 치고 너무 짧지 않나? 하여튼, 이거. 매뉴얼입니다. 뭐야. 와, 굉장히 깊은 케이스구나. 성정리 정말 편하겠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여기서 끝인데, 이만큼 공간이 있어서, 야, 선정리 이건 정말 쉽겠는데? 그냥 뒤에 다 밀어넣어버리면 끝인데? 자, 보면, 여기가 이제, 이 뭐지? 카드 슬롯 있는 거 보니까, 메인보드가 지금 장착이 되면요. 여기 리프트오프 박혀있거든요. 기본적으로 다 박혀있네. 그냥, 여기까지가 보드가 들어간다고 보고요. 여기까지가. 그 다음에 스토리지 공간도 여기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차피 M.2를 쓸 거니까 메인보드에 다 박을 거긴 하지만 만약에 하드디스크나 스토리지는 뒤편으로 가요. 뒤편으로 보니까. 그 다음 파워 공간이, 없어요. 여긴 없어요. 그럼 파워가 뒤편으로 가는 거야, 보니까. 그러니까 보드가 여기까지 다 쓴다고 가정하고 큰, 그러니까 보드 사이즈가 다 틀리겠지만 만약 이 ATX 사이즈까지 하면 거의 다 먹을 거고 그러면 나머진 다 뒤로 다 가는 거예요. 그럼 파워, 그 다음에 스토리지 다 뒤로 가고 여기는 그냥 말 그대로 그렇게 선정리라고 할게 없는 게 뒤로 다 밀어버리면 끝나네. 뒤가 굉장히 깊거든요. 뒤에 깊이가 어느 정도냐면요. 깊이가 딱 뒷판때기까지 했을 때 12cm쯤 돼요. 이 정도 돼요. 이 정도 깊이가. 일단 한번 조립을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윗판에도 여기도 강화유리예요. 와, 위에 3열 들어가려면 이거 걸리겠는데? 이 부분이? 살짝 걸리겠는데? 이게 앞에 팬이 3개 박혀 있는데, 위에 팬이 살짝 걸리겠어요. 360짜리 해서 일체형 쓰면, 이건 앞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전면도 강화유리고요. 강화유리 되게 많이 썼어요. 전면, 상단,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강화유리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했고, 뒷판은 일단은 이제, 나사를 풀고 여는 건데, 여기도 이제 타공이 되어 있어요. 이제 쿨링할 수 있게 이렇게. 이건 전형적인 이제 방식으로 여는데, 자, 뒤를 보니까 일단 파워를 이렇게 사이드로 이제 수직인데 수직으로 세워서 일단은 이렇게 연결을 해야 되고요. 여기까지가 파워가 밀고 들어오겠죠. 들어올 테고 이건 이제 그 파워 앞부분을 받쳐주는 거 봐요. 이렇게 홈이 박혀 있는 거 봐서는 딱 파워 들어오면 파워 딱 모서리 걸리겠네. 이게 이제 파워를 이제 딱 걸어서 잡아주는 그거 같아요. 그리고 뒤쪽에는 LED 컨트롤러 같은데, 여기 LED 컨트롤러 같네. 양면 테이프인데 이게 좀 떨어졌네. 이렇게 좀 붙여주고. 요거는 이제, 하여튼 요건 우리 하드디스크 들어가는 공간인데, 슬롯이 하나, 둘, 세 개예요. 세 개인데, 이런 식으로 SSD를 하나, 둘, 셋, 네 개까지. 4개까지 이렇게 할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일단 뒤에서 좀 고정을 좀 시키는 걸로 밀어가지고 myself, they call me J-O-A to the easy end. Know that we undefeated, y'all are beneath them speeches, trying to air a grievance. But if lines are overhead, better check the air for clearance. Call the tower, this is our credit, he the heir apparent. Really, I've never been better. Legacy, this is forever. All the more times I've been seven, I'm raising the bar, you can go ahead and measure. Think about time for a toast, time that we welcome the goat. Yo, we're just leaving, I think about time that somebody go get on their coat. You know I got all that anthem, come back in, what you call that add-on? Got anthems and bands with masters, getting them rights like my name was Miranda. I ain't bigger dead than alive, I ain't bigger dead than alive. One more time, this is forever, remember the legend, he never gonna die.
케이스 자체의 느낌을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케이스가 일단 이쁩니다. 이쁘단 얘기는 안 할 수가 없어요. 우선 전면과 측면 상단이 강화 유리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고급스럽다라는 이 말을 제가 케이스에서는 잘 쓰지 않는 표현이긴 한데 이 제품은 굉장히 고급스럽게 이뻐요. 그리고 보통 강화 유리를 처리한 케이스들 같은 경우는 이 강화 유리 처리에 신경 쓴 나머지 기능적인 부분을 좀 놓치기 마련인데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전면 흡기도 놓치지 않았고요. 상단 배기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살짝 따지고 보면 흡기와 배기 부분에서 전면에 그 강화 유리가 덧대어져 있다 보니까 사실 그런 게 없이 메쉬로만 처리되어 있는 것보다는 어떤 흡배기 부분에서 좀 성능이 살짝 좀 손해를 보는 부분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물론 뭐 이걸 수치적으로 테스트를 하지 않아서 뭐 동일하다 어떻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뭐하지만 그냥 우리 어떤 상식적인 부분 그리고 경험적인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조금은 손해보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다. 하지만 그게 굉장히 큰 어떤 핸디캡으로 작용할 만큼 디자인적으로 문제가 있진 않아요.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한다면 케이스 내부의 공간 활용도가 굉장히 좋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려야 되겠죠. 일반적인 케이스들은 선정리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는 하더라도 이 옆판이 닫히고 나서 실질적으로 그 사이 공간이 그렇게 넉넉하진 않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선정리가 조금 잘안 돼서 아니면 선이 좀 뭉쳐 있으면 이 옆판 닫는 것도 힘들고 아니면 얇은 옆판이 불룩하게 튀어나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단점들이 있는데 옆공간이 거의 이만큼이 공간이기 때문에 선 정리하는 부분에서는 스트레스가 상당히 많이 줄어듭니다. 단점이라고는 사실 제가 조립을 하면서 딱히 단점이라는 부분은 느끼지 못했습니다. 못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케이스를 무조건 좋습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힘들어요. 단점이 없다면서 왜 그걸 추천을 못하느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추천은 드리는데 단서가 붙어요. 가격이 조금 나갑니다. 나가는데 그 가격을 놓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일단 케이스잖아요.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어떤 그런 부품군이라고 보기가 힘들고 선택지가 워낙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교군도 많고요. 이 가격을 놓고 봤을 때 여러분들 각자 개별적으로 느끼는 어떤 그런 기회비용 부분을 제가 가늠을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단순히 RGB가 있다 혹은 이런 디자인 자체가 싫다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고 어떤 분들은 오 이런 디자인 너무 좋다 그 다음 이런 RGB 너무 좋다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어쨌든 저도 싫고 불편했으면 말씀드렸겠죠. 아마 쓰는 것도 되게 싫어했을 거예요. 하지만 전이 제품 송출컴으로 조립을 한 만큼 저는 잘쓸 생각입니다. 안 그래도 제가 이 작업실이 넓은 편이 아닌데 책상 밑에 놓고 쓰기 딱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를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로운 영상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토였습니다. 쪼꼬야, 한 번만 봐줘. 나 죽었나 살았나 봐야지. 알았어. 한번 봐줘. 예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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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